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이천시 부발읍 산촌에 있는 서희장군 할아버지 서신일공 서처사라고 더 알려져 있는 그 지금 여기 공 묘지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길지라고 하는 자손이 3대 이상 재상이 나올 그러한 엄청난 길지라고 하는 그러한 명당초입니다. 명당초의 요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개 우리나라 물은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자 이 앞에 흘러가는 산촌이 앞에 흘러가는 개천이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역천을 하는 곳이 이제 길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가 여기 어렸을 때 왔습니다.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지금 저기 옆에 있는 그 지금 들어가는 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논이었었고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저를 데려온 이 동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여기는 그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그 아무리 여름에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 근데 지금 전부 다 여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연지를 조성해 놨고요. 연지를 조성해 내서 옛날 맛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. 없어졌고 지금 와보니까 이제는 그 뭐 자손들이 이렇게 해놨겠죠. 성역화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잘 해놨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이제 이쪽 여기는 효양산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천서씨 시조라고 하고 있는 이천서씨 시조라고 하는 시조는 아니죠. 자 이천서씨 서희장군의 할아버지 서신일 그 서처사 묘가 되고요. 자, 이 자리는 왜 유명한 자리냐면은 그 서처사가 하루는 나와 있는데 벼랑간에 그 살을 맞은 사슴이 와서 사슴을 숨겨줬답니다. 사슴을 숨겨주고 나서 잠시 후에 험상궂은 사냥꾼이 와서 사슴을 못 봤느냐? 화살 맞은 사슴을 못 봤냐? 그래서 못 봤어.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슴을 구해줬대요. 사슴을 구해주고 나니까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구해준 사슴이 산신령인 내 아들이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와보니 한겨울인데 그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슴이 앉아 있는 자리에 눈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따뜻한 온기가 있더랍니다. 그래서 여기서 묘를 써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얼마나 대단한 묘냐면은 자 여기 그 고려 광종 때 서필이 그 서신일 서처사 공의 아들이 지금의 재상을 지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희가 또 나라를 구했죠. 서희공이 우리나라를 거란옷도 구했고, 그 서희공의 아들 선울공께서 재상을 지냈고, 그래서, 자, 여기 묘를 잘 써가지고 3대가 재상이 나온 그러한 길지랍니다. 자, 길지고, 자,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들어다 보면, 제가 이제 여기 들어다 보면은, 자, 저 앞에는 이제 저쪽에 SK하이닉스 예전에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그 탑이 다 조성돼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왔을 때 가장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어렸을 때라 여기 와서 자 지금 이제 가보겠습니다. 예, 갔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자 여기 이 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자 총을 맞은 자국이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 이제 뭐 전쟁의 상은 자 여기 있죠. 군데군데 그 전쟁의 상은 예전에 전쟁의 아픈 흔적을 보여주지만 자 여기 예전서부터 내려왔던 성물 중에서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그대로 다 그 지금 보존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조금 이제 줄여볼까요?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슴이 잡아준 그러한 길지라고 하는 그러한 무덤으로서 굉장히 명당, 대한민국의 몇 대 명당이라고 하죠. 자, 여기 한번 제가 위로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돌아보는데 뭐 현기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. 현기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하고 자, 이렇게 봤을 때 자, 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효양산의 거의 중심비 가장 이제 대단한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효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. 높은 산은 아닌데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은선사가 자리하고 있고요. 은선사 옆에
그 넓은 공터가 있는데 예전 신라 시대 토성이 있고 그 토성에서 군사들을 훈련하고 했던 그런 뭐 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. 얘기하고 자 이쪽은 이제 휴양산이 되는데 휴양산에는 그 금송아지 전설이 있습니다. 금송아지 전설이 있는데요. 그 금송아지 전설은 중국 그 황제가 꿈에서 그 해동에 조그만 나라 산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그 금송아지를 가져와라 라고 이제 사신을 보냈답니다. 그 사신이 새 지팡이를 가지고 같이 와서 그 새 지팡이가 거의 달아가지고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천에 다 왔어요. 한 12km 정도. 자, 그런데 거기 지명이 지금은 이제 마장인데 예전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예전에는 오천이었습니다. 거기까지 와서 휴양산이 얼마나 남았어? 라고 주민에게 물었답니다. 이제 거기가 뭐 작천리, 지금 이제 작별리라고 얘기하는데요. 거기서 물으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 자, 5,000결을 건너셔서 5,000뜰을 지나 2,000에 가서 2,000에서 5억 다리를 건너면은 9만리뜰이 나오는데 그 9만리뜰을 지나고 복하천을 건너면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거기가 휴양산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그 사신이 지금까지 죽기 살기를 걸어왔는데 계산을 한 거죠. 자, 5,000교, 5,000뜰, 벌써 1억리에다가 2,000을 가서 1만리에다가 1만 2,000리, 거기서 억억 다리를 건너고 9만리뜰을 지나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답니다. 자,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는데, 그만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?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한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품었던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이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러 남하라고 하는데 지금 복하천 근처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 당시에 남천이라고 했는데 건너질 못했답니다. 건너질 못했는데 그때 여기 지방의 토호인 서목이란 분이 나타나서 그 태조 왕건의 남행을 그 돕도록 그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섭대천은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. 주역에서 나오는 말로다가 아, 큰 내를 건너 이루었다 뭐 이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역을 하면은 학문과 덕을 쌓아서 몸을 기르면 험난한 가정이라도 이겨내 큰 공을 이룰 수 있고 온천하를 이롭게 한다 라는 뜻. 그래서 거기서 이섭대천에서 이와 천자를 따서 이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 그래서 고려 왕건 때서부터 이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.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전에 왔을 때는 뭐 이러한 그 성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그 머릿속에는 계속 그 전에 안 왔다가 지금 좀 오는데 그 머릿속에는 항상 그 어렸을 때 그러한 그 현기로운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여기 그 묘지 앞에 그러한 그 뭐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웅덩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산 위에 논 신비롭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근데 지금 아무튼간 이 자리는 그 우리나라에서 3대째 재상을 낸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질지라고 여기는 명당자리라고 하는 그 이천 회양산의 서신일 서초사 묘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렸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